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색창 징석입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는 남성 미니 세줄 망사네요. 남성 미니 세줄 망사 미니 목이 짧다 해서 미니라고도 하고 단목이라도 하고 예 아주 짧은 그거는 덧신 그 다음에 예 조금 약간 덧신보다 올라온 게 스니커죠. 그 다음에 이 길입니다. 이게 세 번째인데 미니라고도 하고 단목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 신으면 벗겨지도 않죠, 돌리도 않죠, 흘러내리지 않죠. 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세 줄 미니라는 건 여기 목 부분에 고무사 부분에 줄이 셋이라 해서 남성 미니 세 줄 망사. 그리고 망사라는 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구멍이 뚫렸다 해서 망사. 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구멍이 뚫렸어요. 망입니다. 참 조그맣게 망이 보이죠? 이렇게 예, 유감스러운 게 남성 마네킹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 예, 발에 신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편의상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서 또 신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그냥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구멍이 이렇게 참 조그맣게 아주 곱게 망이 뚫렸어요. 아주 크게 하는 것이에요. 곱게 그래서 망 미니 신사용 양말입니다. 남성 미니 세 줄 여기에 줄이 이렇게 대가 볼 때는 예 이렇게 다섯 줄이나 되는데 세 줄로 됐으니까 아무튼 공장에서 세 줄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 세 줄이든 다섯 줄이든 그게 무슨 필요가 있으면 물건 좋으면 되잖아요. 신을 때 꼭 거기 줄만 세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 예, 두리뭉실 이렇게 세상은 그렇습니다. 너무 치밀한 것도 아니고 너무 예, 뭐도 안 좋고 그저 형평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그렇게 세 줄이면 공장에서 그런 모양이다 하고 우리가 다섯 줄인데 왜 세 줄이라 했지? 뭐는 또 예, 퀘션마크가 예, 물음표가 붙잖아요. 그럼 공장에 문의해보면 이제 무슨 또 답변이 있겠죠. 근데 그것까지 할 필요 없고 물건 좋고 신어서 흘러내리지 않고 돌지 않고 부풀을 안 열고 물 안 빠지고 그러면 그 이상 뭘 바르겠습니까? 안 편해서 또 신는데 너무 편해가지고 느낌이 없으면 신바람 나지 않겠습니까? 예, 대충 넘어갑시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거는 컬러 먼저 말씀드릴게요. 흰색의 바닥 예, 색깔 컬러 이유는 예, 여러분이 또 짐작하시겠지만 바닥이 더러움이 잘 타잖아요. 그래서 더럼 타지 말라 해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배려하고 또 예 세탁하실 때 또 예 부인을 생각하신 분들은 이러한 또 컬러를 원하시더라고요. 바닥이 더럼 타니 더럼 타지 말라. 세탁할 때도 편하고 그래서 부인을 좀 지극히 요즘이야 세탁기가 있어서 절것도 아니지만 예, 과거에는 세탁기 없던 시절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예, 부인분들이 세탁을 시에 여기에 더러움이 타면은 힘도 많이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또 힘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부인을 사랑하시고 부인을 아끼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바닥에 예, 컬러 있는 또 색상 있는 걸 선호해서 또 신으신 분들이 많아요. 요즘도 이런 걸 많이 찾으신 분 있습니다. 그냥 무지로 올 백색도 원하신 분 있지만 이렇게 바닥이 더러움 타자 실용적이고 예 그래서 이런 걸 원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색의 투톤 예, 회색 그리고 거기에 역시 이거는 밤색의 바닥에 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검정의 역시 바닥은 살짝 좀 밝은 색깔이네요. 그리고 예, 디자인 품질 같습니다. 색상만 좀 다릅니다. 네, 이렇게 바닥 그리고 위에는 망사. 그래서 지금부터 이건 올백색 그러니까 투톤을 칠하신 분들 그리고 예, 검정 그리고 예 베지 일명 뭐 연밤이라고 하셔도 되고 밤에 베지라고 하셔도 되네요. 그리고 예 이거는 투톤 역시 등 발등은 백색 바닥은 더럼 타지 말라고 회색 투톤 예 이렇게 해서 취향에 맞는 것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거는 포장이 없이 이렇게 번들 한 세트 한 팩 예, 팩이 아니죠. 예,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번들로 해서 10컬레 한 세트
이렇게 돼 있어. 한 가지 컬러. 그런데 역시 컬러가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이 나는 아소트가 필요해 하신 분은 구매든 참고하시면 그렇게도 편리 봐드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소트 가능합니다. 국산입니다. 검색창 킹사입니다. 들어오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목이 좀 짧은데다 위에 망사니까 조금 솔직히 말해서 뭐하죠? 근데 요즘 난방시설이 잘 되고 스팀 생활이 또 차에도 잘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구애받을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겨울인 만큼 망사는 조금 꺼려시고 솔직히 덜 나갑니다. 그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즌 정말 좋습니다. 예, 목이 길지도 않는 미니 단목. 흘러내리지 않지, 돌지도 않지, 벗겨지도 않지, 그리고 위생적입니다. 뒤에 실콘이 없어요. 안 벗겨진데 번거롭게 돈을 더 들이게 하면서 여러분한테 부담될 필요가 없잖아요. 실리콘을 생략했어요. 그래서 위생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목이 정말 중요한 게 목의 생명이 뭡니까? 돌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고 벗겨지 않는 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쓰셔야 됩니다. 국산 품질 보증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 위에 이게 발등은 이렇게 망사로 해놓게 좀 조그만 망사로 돼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돼서 예, 땀도 증발도 잘 되고 땀이 증발이 잘 되다 보니까 또 악취가 안 납니다. 그리고 흘러내리지 않고 돌지 않고 예, 아주 좋은 안성 맞춤 정말 내리굿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정말 잘. 보통 보면은 위에가 망이 아니고 그냥에 이렇게 망사가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더울 때를 참작해서 땀 증발 잘 되고 시원하고 예, 통풍 잘 돼서 악취 안 나라고 해놨기 때문에 너무 좋은 약물입니다. 역시 검색창에 킹석에 들어오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차 강조하지만은 저 한번만 연이 되면 정말 최상품, 정말 품질 좋은 상품 신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말하면 밑바닥이잖아요. 가장 밑바닥. 여러분, 모든 세상사가 가장 밑바닥을 꺼려하고 또 싫어하고 천덕꾸러기 취급하는데 가장 밑바닥이 소중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 땅이 없이는 우리가 지탱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소중한데 땅을 귀중한 걸 모르듯이 양말, 발이 정말로 소중한데 여러분은 발의 고마움을 몰라요. 왜냐, 한 발자국을 가더라도 필요할 때 마트 혹은 여행 등등 여러분의 직장에 나가실 때도 발이 없이는 어떻게 한 발자국을 뛰고 걸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발을 너무 소홀히 낭비하고 지내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별히 수고했다, 고맙다, 봐라. 예, 지금부터는 좀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다뤄줄게 하고, 양말도 좋은 제품 신어서 발 보호하십시오. 네, 보통. 가장 밑바닥이 가장 소중합니다. 네, 민초들,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절들 살아갑니까? 가장 밑바닥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데, 너무 소홀히 하고 냉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이 각별의 발의 고마움을 생각하시고 더욱 정성 들이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이버 검색창 킹삭에 들어오십시오. 남성, 여성, 아동, 등산, 골프, 그리고 갖가지 여성, 남성, 터치신 모든 게 다양하게 갖추어 있습니다. 모든 그런 건좀 너무 예, 과대한 표현이죠. 예, 어디 세상에 모든 게다 갖춰지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갖춰져 있다는 거, 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